난 떠돌이 용병이다. 돌이켜보면 언제 어디서 죽으리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었다. 해가 저물고 바람이 옥기셌으며 내 죽음도 어디엔가 어쩌면 그날이 오늘일지도 모른다. 난 언제나 혼자였다. 철들기 전부터 손에 무기를 들었고 굶지 않기 위해서라면 몇 푼의 동전에도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 난 운 좋게 오래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았다. 무기를 잡은 손에 굳은살이 생길 무렵 나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전쟁과 기아, 약탈과 재해. 세계는 분명히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여념이 없었는데 아리안트의 대부호인 핫사르 역시 그러한 자들 중 하나였다.
궁극의 빛은 궁극의 어둠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 질색이야.
탐욕스러우니 이봐, 꼬마. 뭐야? 놀랐잖아. 뭐야?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다치기 싫으면 가던 길 가라고. 난 이곳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손을 더럽히는 건 좋지 않아. 경험으로 하는 말이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꼬마의 얼이 빠진 듯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본능 이 녀석은 돌아갈 집이 없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그런 세상이니까. 아무튼 죄 없는 페어리에게는 총구를 겨누지 마라. 못 본 척 지나갈 테니까 엘린 숲에서 나가. 뭐라고? 내가 잡으려는 건 페어리가 아니야. 내가 잡으려는 건!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탐욕스러운 인간.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도망쳐, 꼬마. 나도 모르겠어. 어쨌거나 일단은 찾아보는 수밖에. 치, 모르는 것도 많네. 어른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당신 용병이지? 나한테 싸움을 가르쳐줘.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 어서 잠이나 자라. 용병! 날 두고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야지, 용병! 위험하다. 따라오지 마. 복수를 다짐했을 때부터 위험한 건 알고 있었어. 게다가 날 이런 곳에 혼자 내버려 두고 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고 있어, 용병. 오멘들을 전부 멸종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하얀 마법사라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어. 하얀 마법사를 찾고 나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답은 분명 평온의 숲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이번에야말로 복수를... 저 멍청한 꼬마가... 멍청한 꼬마, 죽으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빛이 번쩍하게. 괜찮으십니까? 이곳에서 외부인을 보는 건 오랜만이군요. 하얀 장발, 지적인 눈빛, 신뢰가 가는 목소리. 그가 바로 우리가 찾던 하얀 마법사라는 것을. 다 왔습니다. 저곳이 우리의 보금자리, 오로라 대신전입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만약 신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믿고 살아가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지는 마지막 순간, 당신은 무엇을 믿으며 눈을 감겠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연구하는 것, 그건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인식의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무한한 지식,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계에 신의 도시를 재현할 수 있는 근원의 지혜, 그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벽을 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저는 현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저 빛의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이야기할게. 그동안 고마웠어.
그러나 궁극의 어둠은 존재하죠.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소리가 들린다. 몸은 아직 움직인다.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거지?
언제 어디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인생이었다. 해가 저물고 바람이 옷깃을 저미는 바람에 내 죽음, 그러나 생의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얀 마법사 아니면 아니 그럼 부대의 누군가는 부디 저 악마를 막아 죽이라. 상대가 강한 걸 알면 목숨을 버리지 말라며! 바보처럼